네, 이번에 볼 덱은 기존 방덱 세인에서 에반으로 바꾼 밍엘클의 덱인데요. 변형 방덱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. 장비부터 알아보시면, 밍한테 크기의 에모, 앨리스는 카기의 루모, 플레미스는 루모, 그리고 에반은 밍 장비의 스카이의 에반 가보까지, 에목의 카반, 정식물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데, 진영은 막기장 2구요. 회수는 전불 제이부패, 스킬 설정은 50에 13초. 마스터리 보시면 다 내리고, 공격 댐증엔 단일 댐증, CC도 전부 다 내리고요. 오, 155 올리고, 아까 내리고, 대부분 내리네요. 보석 알아볼게요. 공격형 쪽에는 성력, 역병, 재생. 지원형 쪽에는 노화, 성력, 재생. 자, 이덱 상성이 어떨지. 일단 데이터가 없긴 하거든요. 일단 뽀도님이 뭐 괜찮다고 해서 한번 해보는데, 뭐야. 밍 시작부터 바로 녹았고. 오, 일단 뭐 공격형 잘 잡겠죠. 패스킬 썼고. 제이부패 있으면은 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, 이 덱이. 아직 패스킬 쓰지도 않았네. 야, 이거 클레미스. 우리 좀 공격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. 잘 버티고 있고요. 그런데 우리 에반도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. CC가 좀 많이 걸려서. 아, 또 공격이 좀, 네. 더디긴 했는데. 자, 클레미스 거의 반피. 자, CC 걸고. 민궁. 에반 궁 준비 중. 오, CC만 풀리니까 이거 뭐. 오, 엄청 잘 잡는데요? 갑자기 막 엄청나게 딜이 들어가네. CC 걸렸을 때는 뭐 당연히 딜을 못 넣는 건데, 그 부분 아니면은. 와, 이게 또 60의 반이기도 해서, 진입장벽 일단 높아 보이긴 합니다. 또 뭐, 못 따라하겠는데? 네, 코로보다는, 이런 덱도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세인까지 뭐, 야, 클레미스 죽지도 않고 일단 잡았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공대, 1인 펫, 풀클, 에델. 아, 셀것 같은데. 상대 에반 50. 무적. 야, 이거 좀 아픈데요? 오? 놓고 시작. 패스킬을 썼지만 너무 빨리 녹아서 제대로 힐 회복을 받지 못했습니다. 민궁 쓰고 앨리스까지. 자, 에반이랑 이제 전부 다 보라봇이 다 빠진 상황이라서 죽음 끝이에요. 와, 이게 빡세네. 프로톤 잡았고. 오? 역전 가나? 그런데 에반이 죽었고, 우리 에반도 지금, 아. 자, 다시 또, 오, 밍엘클세, 설제. 초판이랑 뭐 같은 데요, 덱 자체는. 아까 초반에 밍 잡고 시작했거든요, 바로. 공격형들을 진짜 잘 잡아요. 예전부터 뭐, 네, 원래 에반도, 등불 에반도 공격형들 카운터였는데,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, CC가 좀 많이 걸려있고. 자, 이게, 일단 어그로라서, 공격하기 좀 쉽진 않은데, 카기효과 들어갔고, CC 이제 잘안 걸리겠죠? 아니네, 바로 걸렸네, 기절. 자, 금방 풀렸고. 그럼 버텨내기만 하면 우리 지원형만 안 죽으면 되긴 하거든요. 상대 세인이 또 워낙 강력한데. 근데 데미지 별로 안 들어와요. 패스 여왕도 있고, 스펙의 여왕도 있겠죠. 뭐, 루목도 거의 뭐, 이제 진짜 필수고요. 미러전 같은 거 이기려면. 힐러 미러전. 자, 앨리스. 궁 쓰면서. 하지만 각효과 유리합니다. 진짜 유리해요. 근데 꼭 시시가 걸려있네. 시간이 좀 걸릴 뿐. 그것 같진 않은데. 일단 그래도 보죠. 우리 클레미스도 지금 피가 좀 많이 달긴 했거든요. 궁. 빙 잡나? 빙 잡았고, 앨리스 잡았고요. 버림이 다 뺐었네. 오. 자, 이거는 뭐, 불판도 이긴 것 같죠? 사실상. 자, 또 미겔 클세. 이번에는 루펫. 아, 상대가 이것만 나오는 거는 좀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경쟁전도 없고, 상대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. 좀 루즈할 수밖에 없긴 한데. 일단 어떻게 이기는지, 또 지는 것도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. 이 덱 상대로. 일단 CC가 걸리면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, 에반이. CC가 안 걸리면은 뭐 계속 그냥 말뚝지 넣긴 하거든요. 파격도 나왔고. 야, 상대 밍 한번 잡았는데, 한번 더 잡아야 되고. 지원형한테 갔는데, 자, 밍이 또 달라붙죠. 이러면 또 밍을 보긴 하거든요. 궁 쓰고, 와, 밍 옆에 있다 그냥 바로 죽었네. 데미지가 진짜 엄청 세요. 루페시고 뭐 그냥 방무지로 때리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. 자, 세인한테 일단 타겟 받아서,
막고 있긴 합니다만 무적 적궁 준비 중 에반 후 클레미스한테 야 또 잡았고 뭐 지원은 둘 다 잡으면은 뭐 이긴 거죠 사실상 지금도 뭐 진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이긴 것 같네요 자 드디어 다른 덱 나왔네요 와 득사대 파크렐크 제이브팬 자 요거는 일단 크리스프 노립니다 어우 너무 좋은데요 뭐야 크리스 바로 죽고 시작 주의 오시자 자 매우기 넘어짐 밍 일단 시식 걸고 있긴 한데 와 크리스 일어나서 자 지원형도 좀 괴롭히네요 공포 금방 풀렸고 일단 카르마 보고 있는데 카르마도 금방 죽어요 이게 네 그렇지 잡았고 한번 자 다시 크리스 보는데 즉사만 안 걸린대요 걸렸네 자 뒤통수 조심하고 앨리스가 궁을 써주면 되는데 야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다행히 크리스 바로 잡습니다 이러면 뭐 사실상 끝난 것 같긴 해요 카르마까지 잡았고 와 진짜 세네 아니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긴 합니다 일단 지원형 남았는데 끝난 것 같죠 플레미스 살리는 각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드디어 다른 덱 즉사대 막판 할게요 나가기를 몇 번 했는지 거의 패작을 했는데 다른 덱 만나려고 자 일단은 뭐야 민규 죽고 시작 즉사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근데 민즉사네요 민까지 있네 이러면 좀 CC가 좀 상당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클레미스 보고 있고 오 바로 잡는데 다음은 카르마 잡아줘야죠 자 반피 민궁 제가 그래도 즉사에 대한 위험은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사대 상대할 때는 PC가 완전 면역은 없거든요 부터 풀렸고 바로 크리스 보내 추가 딜 봉인 마무리 자 부활하겠죠 아직 모릅니다 와 부활해서 하필은 또 CC 걸린 상황 이러면 즉사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밍 죽었고 자 에반도 지금 즉사 떠 있지 않나 즉사 떴어요 뿡 와 또 그렇게 이런 면수 있습니다 자 부활해서 일단 카라 보고 있는데 이거 지원이 한 명 죽는 순간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봉인 CC 닉에다가 카르마 같이 CC 거니까 딜을 할 시간이 별로 없고 오 굉장히 좋은데요 아 전에 밍이 부활 왜 우리 팀을 응원을 안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죽었어요 CC 계속 걸린 상황 이거 이러면 좀 힘든데 와 약간 이게 스파이크가 아니라 밍으로 약간 서브 CC를 거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럴 시간이 없네요 공포에 넘어짐에 난리 났네 그냥 비주얼에 매우게 자, 카르마 드디어 잡나요? 와, 못 잡았고, 또. 원샷 내기는 좀 버겁긴 해서, 그래도. 자, 또 매우게, 공포에. 큰일 났습니다. 이거 에반 이번에 죽으면 끝이에요. 졌는데. 와, 즉사대부터 약간 변형되게 나오면서. 좀 빡센 그런 느낌이 있는데, 만약에 여기서 살린다면, 살리기 쉽지 않겠는데요. 밍이 있어서. 플레이를 견제하네 근데 카르마 어떻게 잡았지? 카르마 잡았고 2대3 막판 할게요 색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오래 돌리기 힘듭니다 진 것 같네 야 이거는 좀 운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 CC가 진짜 많아가지고 에반이 딜을 넣을 시간이 없긴 했어요 네 여기까지 새로운 4번 방덱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경쟁전 좀 부활시켜줬으면 좋겠네요 똑같은 덱만 나와가지고 도대체 몇 판을 돌린지 모르겠는데 뭐 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요 So can we just love